자, 이번에는요, 베이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베이글을 만들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이 베이글을 데칠 때 이음매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.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성형할 때. 성형할 때 이음매 봉하는 부분 제가 시연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우리가 이제 베이글을 데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온도에서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이게 베이글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. 늘어나지 않게 베이글을 데치는 요령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끓는 물에 너무 이제 오래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.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범 보시기 바랍니다. 80g씩 같이 틀어놔요. 자, 이렇게 좀 반죽이 크면요, 이게 손이 작으신 분들은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.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두 손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. 뭐 이게 손이 큰 걸 작은 손으로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바닥에 놓고 둥글려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둥글려서 분할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. 베이글을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음매입니다. 이음매. 이음매가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음매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제일 먼저 말아주세요. 제일 처음에 그걸 늘려줍니다.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눌러주세요. 돌리면서 자, 보십시오. 이음매 감싸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잡으세요. 자, 늘리고 눌러주시고 이음매 보십시오. 이렇게 이음매를 완전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늘려주시고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시고 끝자락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꺼주시면 확실하게 이음매가 보이지겠습니다. 자, 베이글의 성형 개수랑 패닝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. 16개를 두 패를 패닝하시오라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,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패닝을 해서 2차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베이글을 물에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칠 때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베이글의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, 베이글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, 베이글이 너무 부풀지 않게 하는 거, 세 가지 아셨죠? 주의하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늘 때 뒤로 늘린 거예요. 윗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음매를 잡지 말고 어디에? 네. 두툼한 부분을 잡아주세요. 자, 그리고 빨리 쉬어야 되겠죠? 자, 8개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큰 것부터 돌려주시는 거예요. 제일 큰 것부터
제일 큰 것부터 이렇게 부피가 큰 것부터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느 정도 껍질이 형성이 되면 끓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물이 팔팔 끓은 다음에 넣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잘 보십시오.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형태가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어떻습니까? 잘 나오죠? 옮기시는 겁니다. 시험장에서 요구하기를 한 팬에 8개죠. 8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두 팬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우시면 베이글은 끝입니다.